Joy Billiards Fighting. ね、이제꽃담회조윤재6학번선배님이시고요23점치십니다조윤재선배님과조윤재동호인분과김보민양의게임이시작되도록하겠습니다초구뱅킹으로시작하고확실히홈그라운드뱅킹은강해요홈그라운드뱅킹조윤재동호인분의선공으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조윤재선배님의초구공격시작합니다초구진행좋아요살짝짧습니까답습니다1족구의위치는괜찮게갔다왔던것같은데살짝단대쪽으로붙었죠앞돌려치기짧게구사할지길게구사할지보겠습니다앞돌치기길게와우퍼쿠션으로완벽하게했죠나이스큐확실히이런길이정해져있는이런공들에서는보민양의강점을보입니다두께가살짝두꺼웠던것으로보이고요조윤재동호인의공격뒤돌려치기길게진행좋죠좋습니다시도이굉장히부드러우세요힘으로혹은충격으로해결하시지않고부드럽게굴려줘서득점하는모습자다음공어떤것입니까옆돌리기옆돌리기가나요옆돌리기 애매하신듯고민을좀많이하시는데1적구를빨간공으로선택할지노란공으로선택할지에대한고민도좀될것같아요자빨간공1적구로선택해서살짝분리각을만들어주는것이포인트인데분리각이덜생겨버렸습니다지금40초룰에대한어떤고민을하셨던것같아요시간이많이쓰게시간을많이쓰게되면상대방에대한어떤얘기가또아니기때문에그런멋진매너까지보여주시는모습입니다자새우치기공략합니까야라인좋아요여기서아깝습니다괜찮게흘러갔던그런공격이었던것같고요자뒤돌려치기한번에3쿠션으로공략을하려고하겠죠1적구키스를빼내면서아브라보깔끔합니다부드럽게내공이많이밀리지않고적절한분리각으로1쿠션에서2쿠션3쿠션지점으로찾아가는모양이좋았던것같아요자길게옆돌려치기시도할것같습니다키스를빠지고나이스큐오잘치시는데요
고민이 길지 않습니다. 자, 옆 돌리기. 한 번에 3쿠션으로 공략하려고 했는데, 하하. 너무 얇은. 일단 왼쪽 부가 쿠션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워도 각이 굉장히 길게 나와서, 얇은 두께를 컨트롤 하려다 보니, 어떤 두께 미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대회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낼지. 자, 이거는 두께가 일단은 수구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 각이었기 때문에 두께가 많이 두꺼웠다고 할수 있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공격. 대회전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길은 한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할지, 노란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뒤돌려서 뒤돌치기로 길게 뽑아내겠다는 건데, 이 이적구랑 단 쿠션 사이에 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빠질 틈이 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예 쿠션으로.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예 길게 쳤는데 살짝 맞지 않으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괜찮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윤재 선배님. 고려대학교 당구 동호회 꽃당회의 조윤재 동호인이고요. 23점 치십니다. 자, 봄인양 어떤 공격? 더블 쿠션 공격? 살짝 내려가주고. 단 쿠션이랑 이적구 사이에 그 공간이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은 공 하나 이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빠질 공간이 꽤나 있어요. 저기로 계속 세면 한번 세기 시작하면 계속 세는데, 과연 다음 공 어떻게 풀어낼지. 자, 일단 조윤재 선배님 밀림각을. 제어를 해주려고 했으나, 아쉽게 됐고, 공이 계속 어려운데, 더블 쿠션 형태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적구를 흰 공으로 선택을 해서, 부드럽게. 횡단으로 쳤는데, 속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회전이 조금 있었거나 혹은 두께가 살짝 얇았거나. 근데 두께는 키스를 빼면서 내공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저 두께가 맞았던 것 같고, 회전은 살짝만 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저 배치에서 공이 와도 잘칠수 있다는 자신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자, 어떻게 칩니까? 길게. 키스가 났고, 일단은 수구의 진행도 짧았죠? 방금 같은 공을 단 쿠션 정중앙까지 길게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결코 쉽지 않은 공격이었습니다. 자, 민양 봅시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선택합니까? 참, 그럴듯해 보이는 기본 공인데 참 세기 쉬워요, 이거. 보겠습니다. 브라보. 맞아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공도 괜찮아졌죠? 뒤돌리기 형태의 공이 나왔고, 일적구를 빨간 공으로 선택하는 게, 이 공은 좀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적구를 빨간 공으로 선택하되, 길게 나가기 쉬운 각처럼 보입니다. 내공을 살짝 도톰하게 쳐주면서, 너무 시켰나요? 짧게 빠져서 아깝게 1득점에서 넘어갔습니다. 자, 조윤재님의 공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뒤돌리기 형태로 갈것 같은데, 하단의 당점과 회전을 많이 살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길게 빠지기가 쉬운 공이면서도 키스가 났고, 아깝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점심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면서 다밥 먹고 하자고,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훈훈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보민양 일격구를 빨간 공을 선택해서 먼저 치고 장장 단으로. 아, 너무 두꺼웠던 것 같아요. 화주 키스가 아깝습니다. 약간 디펜스성 공이었기 때문에 치는 게 쉽지 않았죠. 4쿠션으로 보기도 애매했고 3쿠션으로 정확하게 떨구기가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아, 조윤진님의 공도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 공략을 하려고 하실지. 더블 쿠션 형태로 내리십니까? 자, 내려갑니까? 아, 살짝 내려가는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야, 브라보. 굉장하십니다. 잘 치셔요, 진짜. 저 배치에서 큰 고민 없이 부드럽게 분리각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셨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살짝 찍어서 공을 쉬게 만든 다음에 되돌아오기 형태로 득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보. 오, 상당한 고수십니다. 지금 현재 이닝이 8이닝쯤 돼 보이는데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주십니다. 꽤나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와, 갑니까 이거? 아, 아깝습니다. 야, 멋진 공략들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찍어치기에 대한 감이 본인께서 그 조현재님께서 찍어치기 그리고 수구의 진행에 대한 그 감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아, 샷. 좋았죠, 굉장히. 조현재님 지금 방금 큐 놓치셨어요. 보민양의 횡단 형태의 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길게 회전이 많이, 아, 회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저 회전이 조금만 많아도 짧게 빠지고 조금만 적어도 아예 3쿠션 형태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자세가 나옵니까? 뒤돌려치기 자세가 좀 애매하면 앞돌려치기 짧게 구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앞돌리기 짧게 구사로 들어가죠. 딱 하면 쉬 짧아질 수 있는 각이에요. 부드럽게 내공의 분리각을 만들어주면서 3쿠션에서, 와, 3, 4쿠션에서 딱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힘 조절이 주요했습니다. 잘 치시는데요? 조윤진님, 보민양과의 게임을 기대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대하신 모습만큼 본인이 멋진 경기력 보여주고 계신데 살짝 아까운 앞돌리기. 자, 다음 공이, 아, 보민양 공이 어려워요 지금. 흰 공을 일적구로 선택을 해서 걸어칩니까? 얇게 맞으면 1, 2, 3, 4. 와, 이렇게 아깝이. 와, 이렇게까지 얇게 맞아서 저 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괜찮았어요. 쉽지 않은 공이었고. 자, 이 공은 빨간 공을 일적구로 선택해서 비껴칠 수 있는데 많은 양의 회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한 밀림과 회전의 조합으로. 아, 아깝습니다. 왜 짧게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한번 갖고 계시는데
두께는 좋았던 것 같은데 약간 회전이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조윤진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 아,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갑니까? 자세 나옵니까? 자, 돌리기 짧게. 자, 일접고 내려와서 수구 쪽으로 진행한 키스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죠. 아, 일접구가 튕겨서 먼저 나갔든지 아니면 일접구가 오기 전에 수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써야 했지만 쉽지 않았던 공이죠. 자, 살짝 끌어서 뒤돌려치기 코너 근처까지 보내야 되는데 오, 역3단 하단당점으로 단단 장장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역3단 치었어요. 나쁘지 않았던 초이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적구랑 단쿠션 사이의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로 수구가 좀 아쉽게 빠졌고요. 네, 이제 다음 공 보민양. 아, 아깝습니다. 이게 밀어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뒤돌려치기 형태로 보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흰 공 공격을 자세가 좀 애매하죠. 원쿠션 걸어서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란 공을 선택하면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자세 때문에 빨간 공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자, 레스트 이용하십니까? 아하, 오리발, 속칭 오리발이죠. 이용해서 빨간 공 빗겨치기 혹은 원쿠션 걸어치기 형태로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께 조준 들어갔고요. 자, 제대로 된 스트로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께가 그만큼 중요해요. 아, 아까웠어요, 아까웠어요. 내 공의 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원쿠션 이후에 바로 밀림각이 형성돼서 짧아지는, 아, 길게 뽑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아. 자, 그러면은 보민양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노란 공으로. 자, 흰 공을 먼저 선택해서 오, 횡으로 세웠어요. 올라옵니까? 크, 아깝습니다. 아마 3-4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았었고 3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3로 뽑기도 좀 어려웠죠. 자, 이 공은 빨간 공을 옆으로 돌려서 길게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과연 1접구가 빨간 공 1접구가 튕겨 나와서 키스를, 아, 너무 두껍게 키스를 배제하면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돌리지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찬스라면 찬스인데, 자, 빨간 공 키스를 흰 공 앞으로 배제를 하면서 옆돌리기 칠지 좀 두께가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자, 두께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얇게. 그리고 쫓아가서 브라보. 얇으면 일단 키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렇게 살짝 쳐서 키스를 내갖고 어차피 긴 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단장으로 와서 투뱅크 넣어치기. 아, 내공의 진입각. 아, 아깝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공격이었죠.
네, 뒤에서는 꽃당의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음료와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윤재님 어떻게 공격할지. 일단 빨간공을 1적구로 선택을 할 것 같죠? 빨간공 1적구로 선택을 해서 자 보겠습니다. 부드럽고 얇은 두께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진입각은 좋아 보이는데 키스. 아, 딱 수구가 3쿠션 지점에서 튕겨 나오는 부분과 1적구가 향하는 그 포인트가 비슷해서 네, 키스가 닿던 상황이고요. 자, 보민양이 노란 공으로 선택을 할 때 1적구를 이제 흰 공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려치기를 시도를 할 텐데, 자, 공의 오른편을 맞추겠다는 건데 두툼하게 초이스했어요. 일단은 아쉽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꽃당의 선배님께서 지금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셨습니다. 목 축이면서 하라고 배려해 주시네요. 자, 하단 당점으로 내렸다는 거는 회전각으로 왕 가겠다. 한번 끌어주고, 와, 회전 살아있습니까? 회전이 끝까지 살기에는 스트로크가 들어가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일단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초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수도 많지 않았고요. 네, 보겠습니다. 봄양 3단 빠르게 한 번 더 내려가 줍니까? 브라보! 아빠도 그렇고 이런 좁은 각에서의 빠른 3단이 빠른 횡단 공격이 굉장히 정확해요. 자, 노란 공으로 흰 공을 얇게 컨트롤 하는데 키스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키스는 다행스레 빠졌지만 너무 길게. 참 이 뒤돌려치기 길게 치는 공에서 항상 저 중앙 부분에서 키스해야 하더라고요. 수구랑 일적구가 그거를 배제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흰 공 빨간 공을 초이스해서 앞돌려치기가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두께가 좀 민감하죠. 자, 저 민감한 두께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 리버스 샌드 각이 살짝 퍼져주면서 득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봄양 뒤돌려치기를 공략을 할 텐데 얇은 두께 자신 있으면은 길게 쳐도 괜찮고요. 혹은 약간 두툼하게 쳐서 대공이 짧아지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애매했어요. 짧은 것도 아니었고 아마 근데 이 스트로크를 쳤으면 아마 좀 길게 얇은 두께로 길게 공략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으로 난구예요. 자, 자세도 잘 안 나오고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길게 세워서 빨간 공 근처에 코너로 보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진입각은 좋습니다. 이 앞 아깝습니다. 굉장히 공이 활력 있게 딱 이적구를 향해서 찾아 들어갔었는데 워낙 방수가 좋지 않은 공이었기 때문에 득점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6대5입니다. 6대5. 조윤재님이 6점, 보민양이 5점 지금 치고 있고요. 자, 보민양 빨간공 장
당장 하하 타지 못했어요. 아깝습니다. 워낙 좁은 각에서 돌아야 했기 때문에 컨트롤이 쉬운 공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자, 인공으로 좁은 각 안에서 비껴쳐서 득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공이에요. 왠지 득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컨트롤이 잘 됐어요. 수고 엘저프 키스를 잘 배제하면서 공 속도도 좋았는데, 아, 2-3로 진입하는 각이 약간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란 공으로 어떤 조이스를 할 것이냐. 자, 일적구를 어떻게 컨트롤 할지. 약간 도톰하게 쳐서, 아, 앞돌치기 대회전으로. 자, 맞습니까? 벌써 사과를 두 번이나 했지만, 어쨌든 좋은 공략이었어요. 자, 뱅크샷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흰 공 먼저 맞고 빨간 공 맞아도 되고, 빨간 공을 먼저 맞고 스치듯이 나오면서 노란 공이 올라오면서 흰 공을 맞아도 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빨간, 아하, 흰 공을 먼저 맞추고 빨간 공을 맞추려는 선택을 했는데 살짝 두툼했어요. 자, 나쁘진 않은 공입니다. 얇은 두께로, 자, 부드럽게. 일단 키스는 없어 보입니다. 키스는 없어 보이고, 자, 공 속도랑 진행 방향, 하, 이적구가 그 단쿠션 중앙이랑 원포인트 사이에 좀 반포인트씩 떨어져 있는 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저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아, 물론 쉬운 공은 없지만, 아, 좀 아깝게 됐습니다. 자신 있는 첫 번째 득점도 이런 앞돌려치기 형태에서 나왔었죠. 자, 보겠습니다. 아, 짧죠, 짧아요. 오히려 좀 더 그 배팅을 넣어줘서 공이 원쿠션 맞고 쭉 뻗어나오게 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조윤재님의 뒤돌려치기 공격 길게, 굉장히 방수가 좋은 공이라고 할 수 있죠. 키스도 없고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아이고, 너무 길었어요. 살짝은 편안한 두께로 가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두껍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아깝게 됐습니다. 네, 형님. 네, 방송하고, 예, 녹화 들어가고 있고요. 그 녹화 폴더 아까 그 바탕화면에 설정돼 있었는데 제가 C드라이브 용량이 많지 않아갖고 아까 형님 그 슬레이트 샷 치고 나가서 제가 그거 한번 끄고 그 다른 외장으로 뺀 다음에 다시 슬레이트 샷 치고 그리고 녹화 시작했어요. 네네네네. 경기 다 잘린 거예요. 경기 전에 했어요. 한 10분 전에. 네네네. 네네네. 네. 네네. 네. 네. 네네. 네. 아, 위에다 꽂는 거요? 네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네. 게임 끝나고 그럼 한번 그 영상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형님 고생하셨어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형님. 네. 네, 제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지금 두분다 득점 일단 나오진 않았는데 6대 6 상황입니다. 회전을 오른쪽으로 주는 걸 봐서는 뒤돌려치기 예민한 두께를 구사하겠다는 건데 아깝습니다. 너무 두꺼웠죠? 두분다 지금 쉽지 않은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더블 쿠션 형태로 내릴지 아니면 길게 보내는 선택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구를 아예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해서 비켜치기 형태로 지금 공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당점이 조금만 높거나, 아이고, 키스가 났습니다. 너무 얇게 컨트롤하려다 보니 1적구가 원쿠션 맞고 나가기 전에 수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키스가 난 상황이었죠. 자, 범인형 찬스에 찬스. 자, 옆돌리기 공이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공이 과연 컨트롤 잘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나이스 큐 배팅 잘 들어갔죠? 이 기본기 형태에서는 확실히 그 안정감과 그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20점 칠 때는 저렇게 못 쳤던 것 같은데 확실히 다릅니다. 범인형의 집중. 자, 횡단 형태가 아니라 뒷돌리기. 내 공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속도를 쓸 거였으면 두께가 살짝 얇아야 됐거나 당점이 살짝 높아야 됐을 거고 조금 더 느리게 쳤으면 확률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적구가 어디로 내려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적구 두툼하게 처리했지만 두툼하게 처리하다 보니 수구가 많이 내려가는 각을 컨트롤하지는 못했습니다. 1, 2적구 키스를 배제했지만 수구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아쉽습니다. 아, 조윤진님 약간 지금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대회전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배팅 잘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짧아지죠? 짧아지고 아깝습니다. 자, 저 공이 끝까지 길어지게 치기라는 게 자, 길게 옆으로 치기, 옆으로 돌려치기. 아이고, 올라와 줍니까? 아, 리버샌드. 왔습니다. 아깝게 빗나간 만큼 절묘하게 맞아줬죠? 자, 다음 공이 노란 공 왼편을 치기는 어렵고, 노란 공 오른편을 쳐서 단단단 형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컨트롤이 필요한데, 키스, 처음 키스가 빠졌는데 두 번째 키스가 빠지지 못했어요. 아깝습니다. 자, 흰공 넣어치기 각이 나올지 아니면 투쿠션 걸어칠지, 흰공 뒤에 공간이 조금 더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껴쳐서 돌리겠다는 의미 같은데 키스는 일단 났고 한번더 났고 수구 내려오면서 짧게 득점. 아, 오늘 좋아요.
타고난 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선택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부드럽게. 아, 나이스 큐. 야, 정말 잘 쳤죠 방금은 진짜. 얇은 두께로 선택해서 부드럽게 원투 입사가 되면서 회전이 사라지는 모습이었고, 자, 쿠션 걸어치기. 아, 이 공은 진짜 1족구를 맞추는 것조차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공을 치면 한 10번에 한 8번 1족구가 맞지조차 않아. 저런 형식으로 저는 득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민하죠. 그만큼 공을 먼저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렵고요. 자, 앞돌리기 짧게 가는 것 같아요. 회전을 보호하니까 약간의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내 공이 밀려서 내려가지 않고 코너로 향할 수 있도록 각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흰 공으로 어떻게 구사를 할지. 자, 지금 조윤재님 3뱅크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2 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죠? 단장으로 가서 다시 장을 맞고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야, 아, 브라보. 아, 정확했어요. 네, 시스템을 알고 치시는 것 같은데 혹은 감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출발부터 맞아있는 식으로 들어왔죠. 자, 점수를 좀 벌려놓고 싶으실 거예요. 조현진님은 노란 공을 선택해서 저 빨간 공 뒤쪽에 좁은 공간으로 오려고 할지 보겠습니다. 와우, 하하, 아깝습니다. 아하, 원쿠션 넣어치기로 살짝의 역회전을 사용해서 그 안쪽 각으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됐고요. 자, 1적구의 거리가 멉니다. 회전과 함께 두께 컨트롤이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하, 너무 두툼하게 맞았어요. 저 회전 저 속도였다면 조금 더 얇게 맞을 필요가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흰 공으로 빨간 공 뒤돌려치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야, 내 공의 그 길어질 수 있는 각 컨트롤을 잘 해주셨는데 하, 아깝습니다. 자, 뭔가 이거 얇은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길게 빠지고 이 정도 두께를 쓰면은 짧아지죠. 조금 더 얇아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께가 좀 많이 쓰여진 느낌이에요. 자, 다음 공 어떻게 공략할지 보겠습니다. 흰 공을 빨간 공의 오른편을 쳐서 길게 세워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자, 키스. 아이고, 진입각이 좋아 보였는데 키스가 나면서 보민양에게 공이 일단은
일단 갔어요. 일단 대여점 형태의 공이 섰는데 자 보겠습니다. 길게 한 번에 갈지 짧게 단쿠션을 한번 맞추고 들어갈지. 자 애매하게 갔어요. 애매하게 진행했어요. 이 대여점 키스를 빼는 게 앞에서 한번 뺀다 해도 뒤에서 한번 더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함정이 많은 공이었어요. 자, 비켜치기 단장 단으로 자 장으로 와서 짧게 진입합니까? 아 조금 더 짧게 진행했으면은 장 쿠션 맞고 튕겨 올라왔을 텐데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 노란 공으로 난구의 형태의 난구 흰 공을 길게 세워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와 더블 쿠션 형태로 내려갑니까? 하하 쉽지 않았죠? 워낙 그 수구랑 일적구의 그 각이 컸기 때문에 밀림을 제어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것입니다. 마이크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네요. 자, 지금 조윤재님이 공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속상함을 토로하고 계세요. 아, 뒤돌려치기 짧게 공략을 하겠죠? 일단 워낙 방수가 나쁘진 않아서 키스는 배제되면서 자 여기서 하, 너무 짧게 와서 있습니다. 인공으로 뒤돌려치기 짧게 구사를 했고 진행각 좋아 보입니다. 나이스 큐. 나이스 큐. 나이스 큐. 좋았죠. 자 다음 공 보겠습니다. 빨간 공을 걸거나 비껴치거나 하는 형태로 원, 투, 쓰리, 포 아이고 아깝습니다. 쉽지 않은 난구풀이었죠. 쉽게 득점이 안 되면서 자 노란 공 뚫리기 자 내 공이 좀 밀려 나가면서 아쉽게 됐어요. 길게 들어갑니까? 나이스 큐 득점.
이 밀림각을 이용해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조금 더 두께가 얇거나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깝습니다. 자, 보민양은 이거를 3난 형태로 진행을 시킬지 아니면은 길게 쳐서 대전 형태로 진행시킬 3단 형태. 하하. 일단 너무 내공이 붙어 있었고 이 당점의 조절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난구의 형태의 배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점수는 9대 11입니다. 9대 11. 자, 보겠습니다. 아, 키스가 났어요. 키스가 났어요. 키스를 빼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에 약간 자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조윤진님 화이팅입니다. 자, 노란 공이죠. 노란 공으로 흰 공 길게 비켜치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아이고, 이쪽에서 키스가 났고, 아마 일로 갔으면은 이렇게 꺾어 들어갔을 거여서, 하하, 좀 아쉽게 됐어요. 자, 이제 흰 공으로 옆돌리기 구사하려고 하시겠죠? 자, 이 라인을 타고 들어올지 보겠습니다. 키스는 빠졌고, 브라보! 좋은 득점이었고요. 현재 9대 12입니다. 점수를 좀, 네, 점수판이 잘 안 보여갖고. 자, 조윤재님은 남은 점수 11점, 김보민양도 남은 점수 11점. 자, 이거 설마 이렇게 해서 비껴쳐서 들어갑니까? 하하, 너무 일찍 밀렸어요. 너무 일찍 밀렸어요. 살짝 조금 더 뒤에서 밀려 들어갔으면 2-3 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일찍 밀려서 들어간 게 득점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봄양 뒤돌리기 형태의 배치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1적구는 뒤로 나가는 사이에 1적구 뒤로 수구가 진행을 하면서 일단 여기서 1-2에서 들어갈 때 많이 밀려 들어간 게 2에서 3로 뻗어가는 각이 조금 길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만큼 잘 풀리진 않고 있어요. 자, 오늘 한쪽이 좀 파이팅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켓치기 형태죠. 자, 얇게 컨트롤. 하하. 1적구가 나온 뒤에 수구가 뒤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보민양 노란 공 배치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아마 보민양이라면은 큐 살짝 들면서 비켜치기 형태로 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오. 원뱅크로 밀어서 들어가는 각을 선택했었는데 큐를 세워서 쳤기 때문에 그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 적절한 두께로 세워치거나 혹은 대회전을 치거나. 자, 세워치는 거 들어갔는데 단쿠션부터 맞아서 돌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보다 요 진입해서 수구가 1적구를 맞고 단쿠션을 진입을 한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서서 내려와요. 이게 이 각을 좀 더 이 원쿠션에서 수구 1적구 맞고 수구가 원쿠션을 진입하는 그 각 그리고
투쿠션으로 내려가는 그 각을 조금 더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코너 잘 탔고요. 하하, 너무 코너 탔나 봅니다. 살짝만 이쪽으로 와줬으면 뒤로 많았을 텐데 아까워요. 좋은 공격이었는데. 자, 이제 조윤재님. 자, 일적구가 올라오기 전에 수호가 지나가면서 더블 쿠션 형태로. 그렇죠? 하하, 너무 세웠어요. 이렇게 갑니까? 아, 아깝습니다. 더블 쿠션 형태로 단 쿠션을 한번 맞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어디로 칠 건지 고민하는데, 장 쿠션 되돌아오기도 보이고요. 아니면 선택을 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치려고 할지 보겠습니다. 아하, 여기서 바로 옆돌리기 짧은 각으로 회전을 이용해서. 하지만 또 수구가 단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점에 제한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은 당점을 주기가 어려웠고 밀리는 각이 형성되어서 안쪽 단쿠션으로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고민이 돼요. 공이 지금 계속 어려운데 고민이 되세요 지금. 자, 시선은 지금 장쿠션 쪽을 향하고 계시죠. 자, 이거는 원뱅크 걸어서 들어가겠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살짝만 얇게 걸려줬으면 타고 코너 들어가면서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어요 지금. 자, 다음 공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보겠습니다. 자, 야, 지금 1족구 키스를 1로 빼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잘 빠졌는데, 아, 아깝다. 하하, 아마 이렇게 봤으면 대전 돌아서 한 번에 가지는 않았을 테고 뒤에 리버스 엔드 각까지 봐서 득점 될 수 있도록 배팅을 넣으셨던 것 같은데 아깝게 됐고요. 자, 이거는 3쿠션으로 바로 봐야 되는 공격입니다. 1, 2, 3 들어가면서, 아, 살짝 길었어요. 살짝 길었어요. 아이고, 쉽지 않은 경기예요. 쉽지 않은 경기. 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게임을 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하. 이렇게, 아우, 답이 1, 2, 3 이렇게 맞았었는데. 자, 서로 한번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 키스가 요 뒤로. 아, 그쵸. 이 키스가 너무 나기 좋았어요. 일단은 요 사이로 빼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요 뒤로 뺐어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민영 공이 계속 어려워요, 지금. 남구 형태의 공이 오고 있는데, 한 번쯤 풀면 돼요. 한 번만 풀면은, 웬만하면은, 당구는, 보통 보상이 온다고 하죠, 보상이. 난구를 풀어주면은, 그 다음 공이 좀 따라와주는. 자, 3뱅크. 뒤로 봤어요.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자, 이러면서 조윤재님에게 뒤 돌려치기 형태의 공이 나와줬어요. 자, 라인은 코너라인 타고요. 길게 빠집니까? 아, 돌아 나오면서 5쿠션으로 살짝 맞아주는 모습. 자,
현재 점수는 9대 13이고요. 고민양 잘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뒤돌치기를 시도를 하시겠죠. 이렇게 시도를 하실 텐데 1적구가 까딱하면 이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두툼하게 보낼지 얇게 보낼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호! 브라보! 확실히 얇게 보내면서 많은 회전력을 주지 않고 적당한 각을 만들어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갈 때 이 친구가 나오고 지나가야겠죠? 일적구 나오고 수구가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아깝사. 우리 조윤재님 몸까지 써봤지만 아쉽게 득점에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시간은 5분. 저희가 1시간씩 진행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아이고, 방금은 그 큐를 살짝 찍으면서 회전을 줬기 때문에 바닥 마찰력으로 인해서 커브 현상이 좀 생기죠. 스쿼드랑 커브 중에서 커브 현상이 좀 더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공 배치였는데 그러면서 공이 회전 준 방향 쪽으로 좀 더 휘어서 두께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두께였으면 맞췄을 텐데. 자, 더블 쿠션 상태로 키스는 피해 쓰면서 브라보. 아주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주셨어요, 조윤재님. 좋습니다. 자, 이 공은 뒤돌려치기 형태로 공략을 하시겠죠. 뒤돌려치기 형태로 공략하실 텐데, 자, 1적구가, 와, 이걸 대회전으로 세팅을 넣어서, 하하, 아깝습니다. 와, 얇은 두께로 해서 살짝만 덜 얇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왔는데, 괜찮았습니다. 자, 봄이 한번 보여줍시다. 짧게 진행한가?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 하하. 완전 코너각은 아니었고, 살짝 좀 맞고 나와줘야 되는 공이었는데, 너무 코너를 타면서 짧게 진행이 되어버렸죠. 자, 더블 쿠션 형태의 공. 이분이 공 컨트롤이 섬세해서, 아, 브라보. 공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공의 컨트롤을 아주 섬세하게 잘 해주십니다. 조윤재님. 좀 스포트를 내고 계세요. 7점 남으셨고. 자, 온뱅크 넣어치기죠. 과연 여기까지 각이 나올 수 있을지 충분합니까? 아, 살짝 정상적인 각진입이 아니라 살짝 밀려들어가는 각이어서 짧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당점을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아마 저 배치가 뜨면은 득점을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앞돌치기 대회전 두께 좋아요. 두께 좋아요, 두께 좋아요. 맞아 있습니다. 브라보. 하이, 하나를 풀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장쿠션을 공략하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장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단. 단장. 오, 플러스 2. 아우, 샷. 빠른 속도로 플러스 2를 이용해갖고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아 있었죠, 방금? 굉장했습니다. 자, 이거 은근히 키스가 날 수 있어요. 은근히 이거. 키스 잘 뺐고 짧게 진행하면서 오케이, 보민양도 힘냅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도 나쁘지 않게 섰는데, 자, 괜찮죠? 뒤돌려치기 1적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공에 올 수 있도록 나이스 큐. 자, 좋았어요. 아, 내공이 내공이 코너 쪽에 좀 있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공이 많지 않은데, 자, 보면 어떤 초이스를 보여줄지. 오, 하, 아깝다. 야, 이거 얇은 두께를 해갖고 잘 내려갔어요. 스물스물 하면서 잘 내렸어요. 자, 잘 내려줬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난구의 형태예요. 공이 칠만한 게 마땅치 않은데, 자, 지금 이거는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하, 얇게 치셔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리시려고 했는지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시간이 돼서 네, 일단 한 시간씩 치기로 했기 때문에, 자, 보민양 마지막 공격으로 이제 이번 게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도 어려워요. 자,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 하하, 아깝습니다. 좀 얇게 쳐서 대회전, 앞돌리치기 대회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스코어는 13-16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보민양 힘든 게임 했습니다. 힘든 게임 했어요. 공이 어려워갖거나. 지금 훈훈하게 꽃당의 분들께서 직접 공도 닦아주시고 휴식 타임도 가지면서 좀 여유롭게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